안녕하세요. 저는 정아연이고요. 경기도 광주에 이사한 지 1년 정도 된 이제 아기 엄마예요. 27개월 정도 됐고요. 지금 어린이집 가 있고 여기에서 지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. 잘 살고 있어요. 이제 원래 잠을 많이 못 자요. 제가 원래 많이 못 잤었는데 한 3시간, 4시간밖에 못 잤었는데 그것도 못 자기 시작한 거예요. 여기 목이랑 이런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또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별의별 거를 다 바꿔봤거든요. 뭐 구멍 뚫린 것도 바꿔보고 짱구베개라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딱딱한 걸 배도 아프고 이제 낮은 걸 배보라 그래서 낮은 것도 배보고 안 되면 이제 그 수건 돌돌 말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 끼고 그러고 잘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진짜 미친 듯 진짜 엄청 찾았거든요. 근데 가느다 베개가 딱 나온 거예요. 근데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사야 되나 막 그랬는데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 밑줄 본전이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른 거 막 사가지고 그거 돈 모아가지고 모은 그 돈보다 차라리 이거에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샀는데 이거 딱 베고 그날 안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오빠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거랑 다른 걸 또 체험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하나를 샀어요. 정형 베개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골드라벨 이거는 블루라벨이잖아 그건 골드라벨로 해가지고 그걸 또 샀는데 그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. 이거는 괜찮았다 근데 그거는 교정이라고 하던데 왜 이렇게 아프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목이 아무래도 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잡아준 그거를 이제 펴주고 원 상태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형베개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뼈라는 게 휘어져 있는데 그거를 원상 복귀한다고 이게 안 아플 수는 없지 않냐고 우리 척추고 맞출 때도 엄청 아프지 않냐고 똑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여행 다닐 때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갖고 가기가 힘드니까 맨날 까먹어갖고 돌아오고 막 그랬거든요. 돌아오고 어느 때는 그냥 가갖고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한 적도 있고 얘랑 정말 저는 이거 없이는 어디도 안 가거든요. 제 목숨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가느다 없으면 난리가 나요. 진짜 가느다 없으면 난리가 나요. 왜냐면 내가 아파서 죽을라 그러니까 나는 자는 게 너무 두려워,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해주고 싶어요.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. 그래야 살잖아요. 잠도 자야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삶인 거예요, 그냥. 만약에 간호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단종이 된다거나 그러면 저는 난리 날것 같아요. 맨날 전화해서 난리 칠것 같아요. 제발 좀안 된다고.